우리나라 가전용 통계를 보면 여성이 남성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해요. 자, 이건 본래 구조적으로 여성들이 뭐 연골 두께도 얇고 근력도 약하고 이런 데서도 찾을 수 있지만 여성 주부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 찾아볼 수 있는 게 보통 왜 계단 내려가지 말란 얘기 듣죠. 안 좋다고. 근데 그때 나타나는 관절 위험도를 20이라고 했었을 때 물걸레질을 하는 거는 관절 위험도가 33까지 치솟아요. 설거지까지도. 네. 손 안 닿는 게 없어요. 또 있습니다. 더 최악인 거는 쪼그려서 손 빨래할 때. 자, 5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부들이 하는 일 자체가 관절, 무릎 관절에는 거의 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관절 자랑 살림 아이템! 문겨은 스님께서 특별히 제안해 주셨습니다. 와우. 자, 첫 번째 비법은요. 하나, 둘, 셋! 길어져라 맞는... 어? 이게 뭐예요? 네. 선생님? 보통 이제 바깥에 쓸 때 이렇게 짧은 빗자루를 많이 쓸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파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허리도 구부려야 되고 또 무릎까지도 구부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을 때는 무릎 앞쪽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가 주어지면서 네. 무릎 연골이 빨리 또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긴 봉을 이용해서 네. 바닥을 쓰는 길어져라 맞는 아니지. 봉을 준비했습니다. 짧아서 사용하기 불편한 빗자루를 만능봉에 연결해 고정해주면 길어져라 만능봉 완성. 이제 낮은 빗자루를 쓸 때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무릎을 한쪽을 잡고 예, 여기를 잡게 돼요. 꼭. 네. 예, 이렇게 되죠. 한번 김민수 써보세요. 아하. 네. 편하죠. 아, 이거 그러니까 왼손이 지지대가 되고 네. 그냥 그렇죠. 서서 이게 되네요. 허리가 안 굽어지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허리만 숙이면 아픈 게 아니라 목까지 아프고 다리까지 땡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편안하게 되네요. 오. 아까 혼내신 은하 언니 먼지 다 먹었어요. 예예. 예. 아, 편하죠? 너무 편해요. 집에서 빗자루질보다는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청소할 때. 네네네. 청소기? 진공기. 바로 이제 청소기입니다. 아 청소기. 청소기는 네.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이 청소기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계인데 네. 이 청소기로 뭐 바닥을 닦는 듯하게 이렇게 미시는 분이 많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무릎에 굉장히 많은 충격이 쌓이게 아니, 됩니다. 아니 희한하게 그 먼지가 있을까봐 자꾸 쭈그러져 이렇게 돼요. 네. 아, 맞아요. 자, 잡고 늘리면은 최대한 청소기가 늘어날 수 있을 때까지 뽑아주시고 뽑아주시고 허리가 허리랑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이 상태에서 밀면서 부드럽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소기와 같은 쪽 발이 함께 나가는 게 포인트. 이때 허리와 무릎은 쫙 펴주세요. 예. 오. 아 예. 이 동네 강아지 마실 시키시는 느낌이에요. 예. 이렇게? 네.